달기로부터 새들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지내 다육입니다. 단지내 다육에서 사장님과 분갈이 합니다. 사장님 화분 좀 보여줘요. 아유. 이쁘지요? 이 화분 요번에 사장님네 새로 들어온 새롭게 사장님 발견하신 공방에 수제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요게 13cm에 큐빅이 요렇게 반짝반짝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 아니라 코사지분인데 가격이 대박. 25,000원? 2,500만 원? 2,500만 원? 25,000원이에요. 어디서 이거 25,000원에 사요? 화분 가볍고 퀄리티가 높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장님 요 녀석을 와인피치. 와인피치 군생을 분갈이 합니다. 와인피치는 사장님 빨간색으로 물이 들겠죠? 얘는 주황빛이 더 많지. 주황빛이 조금 더 많은. 얼마나 이쁠까. 참, 요번에 사장님 짱짱이 우리 여름 배합으로 바꿨어. 여름 배합으로 바꾼 지꽤 됐어요. 꽤 됐어요. 자, 여름 배합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건더기는 많아지고. 건더기는 많아지고. 건더기는 많아지고, 상토는 좀 줄이고. 상토는 조금 줄고. 자, 그래서 배합 비율을 살짝 바꿔서, 여름에, 우리가 사장님, 왜 여름에 이걸 바꾸는데? 상토 성분이 너무 많으면. 네. 그, 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뜨거운데, 그 네. 온도 많이 올라가갖고, 그 화분이 뜨끈뜨끈해지면, 그렇게, 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올라갈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조금 줄여놓으면은. 네. 그 열이. 네. 조금 덜 할까 싶은, 뭐 어떤 그래서 마음, 같은, 그치. 그런 마음. 그런 거. 그래서, 자. 영양을 담당하는 상토가 여름에 분갈이했다고 좀 줄어들었어. 근데 가을이 오잖아. 그래서 영양이 나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양제를 사실 조금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분갈이했을 때 그해 가을에는 영양제가 딱히 필요하진 않잖아요. 1년, 2년 동안은 네. 어떤 흙으로 하든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1년, 2년까지는 영양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딱히. 근데 피치 못해 이제 해, 하겠다. 2년 넘겨서 뭐 1년 반 넘겨서 분갈이를 못해줘? 이러면 그때 영양제를 주는 것도 뭐 좀 도움은 되죠. 그렇죠. 자, 요거는 지금 군생 그 지금 여기 얘가 노지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비를 맞았답니다. 어제 비 맞았어요. 비를 맞아서 뿌리가 조금 젖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참 사장님 제가 요즘에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하니까 제가 이제 뿌리 쪽에 깍지라든가 손깍지라든가 요런 애들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뿌리에다 아예 그냥 심하지 않은 애들은 뿌리에다가 살충제 해갖고 분갈이를 하고, 조금 좀더 시간이 필요하게 조금 완전히 박멸이 된걸 보고 싶다 하는 애들은 1박 2일로 분갈이하고 요즘에 그래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대부분 그냥 깍지는 사실 안 무서워. 깍지 그거 기어댕기고 별것도 아니야 그거는. 걔는 진짜 안 무서워. 근데 네. 손깍지가 무서워. 솜깍지. 손깍지는 네. 그거는 네. 진짜 약을 쳐도 잘안 죽어. 그 솜이 네. 감싸고 있어갖고 그 속에까지 안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손깍지도 좀 힘들어도 일일이 면봉 갖고 잡아내야 되겠네. 잡아줘야 돼. 그래서 저도 이게 손깍지가 있으면 수형에 따라서 바로 분갈이를 하는 것도 있고 좀 기다렸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한번 화분에 들어가면 밑을 보기 어려운 요런 애들은 진짜 박멸을 할 때까지 조금 보고, 목대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상면에서 케어를 할수 있잖아요. 손깍지 그렇죠. 있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바로 심고 약 뿌리고, 대신 한번 깍지가 발견, 특히 손깍지 있는 화분은 자주 확인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전에 그 수입 받았을 때 네. 근데 그때 이제 철화를 받았는데 네. 완전히 손깍지 털을 뒤집어 쓰고 온 거야. 철화가? 그래 그때는 아우씨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약물에 네. 한 2박 3일 담가 놨었어. 네. 근데도 안 죽었어. 손깍지가? 아 무서워라. 그래갖고 그거 앉아갖고 다 닦아냈어요? 면봉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그 뭐야 그 이쑤시개 그걸로 긁어내고. 근데 그 철화가 사장님 몸살 안 하고 살아있었어요? 살았어요. 저는. 빨리 발견해갖고, 그 속 사이사이에 그렇게 있는 줄 누가 알았냐고. 저는 예전에 집시가 손깍지가 있는 거예요. 깍지만 잡으면 되는데, 손깍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손깍지를 퐁퐁물에 담갔네? 갖고, 걔가 어떻게 됐냐면, 몸살을 하다 죽어버렸어.
못 견디는 거야, 힘들어서. 퐁퐁. 어. 그러니까는 왜 우리 메모드에다가도 침지를 막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레티지아, 그러니까 매직된 골드도 한번 약해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참 다부님 어떤 때 보면 엉뚱발랄해요. 왜요? 아니, 그걸 어떻게 퐁퐁에다 당겨 생각을 아이고, 했어? 제가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퐁퐁 깍지 생기면 퐁퐁물 친다니까 사람들이. 아유, 차라리 소주에 담그지. 소주? 나는 소주물도 피해 입은 적이 있었어. 약해. 그래갖고 난 소주도 그거 뿌려줄 때 희석을 많이 해갖고 뿌려주죠. 근데 그게 사장님. 사장님 여기 철화있네. 근데 조그맣게 올라오네. 다른 애 다 괜찮았어요. 난 그 스노우바니만 약해 입었어. 그래갖고 나 그거 꼬치기 해버렸잖아. 다른 애가 약해를 안 입고 걔만 입었다는 건 걔 약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문제 그래? 있는 애야. 그래요? 그럼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지. 아니면 뭐 3분의 1이라든지 반은 죽어야지. 다른 애들 다 멀쩡했는데 그러니까. 걔 혼자 입이 왜 타듯이 약간 이상했어. 약해를 입은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거야. 그래,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네. 다시 소주물 해도 되겠네. 한번 해갖고 약해 입잖아 사장님. 다시는 안 하게 된다 그거. 나 절대 이제 약물에 침 그거 안 빠뜨려 나. 그렇게 레티지아 완전 그냥 훌렁 약물에 빠뜨리는 애들은 약 농도를 좀 약하게 해야 돼. 약하게? 거기 오랫동안 들어가 앉아있으려면. 됐다. 내가 뿌리는 안 자르시네. 여름이니까 잘려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안 자를게요. 많이 안 자르셨네. 자, 여름인데 많이 안 잘라요. 사장님, 그 이유는 뭐예요, 사장님? 몸살 할까봐. 빨리 활착해야 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몸살 하지 말고 이 화분에 빨리 활착하라고 그 뿌리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누누 얘기하지만. 네. 뿌리는 자르고 맞아. 새 뿌리 받는 게. 그게 답이야. 항상 저는 그래요. 활착을 못하는 화분을 뽑아보잖아요. 대부분이 뿌리를 다 가져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건 스스로 분갈이한 화분을 털어봤을 때 많이 배워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내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맨날 얘기해봐야. 아유, 왜 이렇게 이쁘냐. 뭐 어떤 건 안 이쁘고 맨날 이쁘다. 다 이뻐. 다 이쁜데. 맨날 이뻐. 다 이쁜데. 하긴 이렇게 얘네들이 이쁘고 안 이쁘고 무조건 다 이쁘고 막 이래야 이것도 이렇게 미쳐서 키우는 거지. 그럼요. 호불호를 갈려놓으면 안 돼. 그럼. 얘는 안 이쁘고 얘는 이쁘고 이러면 재미없어져. 그럼. 맞아. 나는 진짜 어느 순간에 다육이라고 생긴 거는 다 이뻐. 좋은 사람도 그림자만 봐도 좋다고. 맞아요. 다육이라고 생긴 거는 다 맞아요. 다육이란 이름만 붙으면 다 좋아. 나는 리톱스가 이뻐 보일 때가 그때가 참 신기했어, 내 스스로. 아니, 별게 다 이뻐 보이네. 그치 사장님. 그 리톱스 그 뭐라고 돌덩이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군덩이 같이 생긴. 뭐야. 이돌 좋더라. 뭐야. 이거 너무 좋더라. 그가. 얘도 찹쌀처럼 착착 가는. 착착 가는. 이건 옥돌이야, 옥돌. 옥돌? 얘는 또 어디서 났대야? 아, 있어. 거기 있잖아. 어디 뭐 다 있어? 다 있어. 이쁘네. 얘는 좀 고급지더라. 그렇네. 자, 마감돌. 또 안 해줘봐. 나를 잊으셨나요? 아휴. 자. 너무 예쁘다. 아, 저는 이 사장님 원래 와인피치가 옛날부터 있던 다육이에요? 아니야, 나 옛날에 못 봤어. 아니, 요새 그냥 와인피치 그냥. 와인피치 내가 처음 본 건 한 3년? 3년? 3년 정도 됐나? 그때는 엄청 비싸갖고, 지금도 뭐 그렇게 싼 건 아니지만 그치. 그때는 많이 비싸갖고, 뭐 좀 군생 그러면은 뭐 50만원 뭐 막 이런. 50만원이요? 아니 뭐 나 진짜 50만원짜리 사갖고 죽였어. 진짜요? 사장님도 그거 실패하게 또 그거 하시지. 그래갖고 거기서 겨우 하나 살려갖고 머리? 얼굴 하나짜리 저기서 지금 잘 크고 있어. 50만원어치까지 클라면 얼마나 커야 돼? 얼굴 되게 많았어.
코코야. 코코도 일로 와봐. 네. 이렇게. 자, 분갈이 마쳤습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자, 천물은 사장님 어떻게 해요?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아, 천물 주면 됩니다. 와인 피치 분갈이 마쳤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이거 써드릴게요. 네. 예쁘죠? 아, 빙글빙글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 빙글빙글. 이거 화분이, 여러분, 짝꿍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 짝꿍이 무엇이 보시게요? 그러게요. 고민 좀 해봐야죠. 행복한 고민.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코코 너무 안 오채갖고 코코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코코예요. 왜? 야, 인사하라고 말해봐. 코코. 왜 말 못해? 네? 코코. 코코야? 너 코코야, 코코야.